자, 오늘도 미국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여쭤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US 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김동관 팀장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미국 주식의 키워드가요, 이제 돌아왔습니다. 이제 오늘 보니까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상장한 거 보면서 이제 가수들이 좀 이렇게 공백기를 거친 다음에 컴백을 했을 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들의 새로운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키워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키워드는요, 돌아온, 이거 뭐라고 읽어야 될까요? 빵입니다. 그냥 빵이라고 읽으면 예, 될 것 같아요. 예, 예. 빵지? 빵, 이상하니까요. 빵. 예. 예, 뭐 네. FAAMG 우리 뭐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만 써 있어도 뭔지 네. 아실 거예요. 네. 오늘은 이 관련할 종목 다섯 종목에 대해서 이 다섯 멤버들의 예, 움직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FAAMG가 어떤 종목인지 다 아시죠? 아시죠? 아시는 분도 어떻게 좀 발빠른 그 키보드로 쳐주세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쳐주시고 오늘 그러면 돌아온 빵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과 10월의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요. 이 빵주 움직임이 어땠는지를 한 번에 알 수 있잖아요. 예, 어땠나요? 그렇습니다. 일단 시장을 비교하시면 9월과 10월에 딱 보시면 S&P 500만 보게 되면 빠진 만큼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올라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모를 분들을 위해서 한번 FAMG가 뭔지를 말씀을 드려볼까요? 그러게요. 네. 모르시는 분들 네. 있는데 뭐야? 네. 나 모르는데. 네. F 페이스북입니다. A 아마존 A 애플 M 마이크로소프트 G 구글입니다. 네.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팜지라고 읽어야 되나요? 하여간 뭐 몰라요. 헷갈리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시장이 회복했는데 네. 과연 이들이 얼마나 올랐는지 보시면 아주 놀라울 것 같습니다. 딱 놓고 보시게 되면 네네. 아마존을 보게 되면 거의 회복하는 모습 보였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을 팜지가 올리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교해 보시면 거의 흡사한 부분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면 이 팜지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빠른 회복력. 아, 네. 조정을 보이면은 바로 회복을 한다. 네, 그렇죠. 많은 게 밀리면 이런 것들이 빨리 올라오기 때문에 네. 한번 간식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종목별로. 네, 봤고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이 비중이 5분의 1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S&P 500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없으면 시장이 올라올 수밖에 없다. 올라올 수 없다라고 얘기 말씀 드리겠고요. 기본적으로 5분의 1을 차지하다 보니까 관심을 보여야 한다고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우리 부부장님 네. 물 좀 가져다 네. 주시고요. 부부장님 갑자기 말씀이 왜 빨라지셨나 했더니 네. 살에 걸리셨어요. 네. 이게 또 생방송의 네. 자연스러운 네. 모습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 네. 이 FAAMG 빵주들의 움직임이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건 그만큼 실적이 좋기 때문입니다. 지금 작년과 그리고 올해와 내년의 매출 증가율을 보면요. 지금 제가 1위부터 5위까지로 쭉 정리된 부분을 보니까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그러니까 구글, 페이스북 모두 다 숫자가 조금 줄어든, 그러니까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숫자 자체는 좀 줄어드는데 크게 변화가 없이 다 모두 증가하는 움직임들을 네, 보이고 그렇습니다. 있어요. 애플부터 보게 되면 5%, 네. 11%로 아마존 18%, 마이크로소프트가 11%, 구글도 21%, 페이스북 24%로 사실 두 자릿수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건 네. 극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거의 안 나온 숫자이기 때문에 그쵸.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들의 기업 외에는 거의 한 90% 이상은 매출이 증가하지 않는 모습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기업들의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굵직한 종목들이 이 정도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한 매출 증가율을 기록한다라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관련해서 지금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매출 증가율이 계속해서 늘어날 거라는 점 증가율 자체가 자료 가져오면서 네. 조금 전에 이제 같이 오면서 기사를 봤는데 최근에 주식을 매수하는 동향을 봤더니요. 네. 이들의 기업을 매수해야 되는 게 맞는데 결론은 맞는데 보통 보게 되면 10위까지 종목 중에서 네. 우리가 듣보잡 주식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분들이죠. 예, 그러니까 네. 한국에 있는 분들이 이런 기업들은 재미가 없을 것 같다. 미리 판단하시는 거죠. 너무 알려진 기업이고 있고. 이게 올라가봤자 얼마나 올라가겠냐 하시면서 보통 약간 이렇게 그 아직까지는 꿈과 희망만 있는 기업들을 매수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들의 기업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 전체 포트폴리오에 수익률이 저조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네. 반드시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중에서 최소한 두 종목 이상을 가져가야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사실 이 기업이라고 해서 꿈과 희망이 없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은 꿈과 희망이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떠한 부분들이 있나 이렇게 쭉 봤더니
대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는 그런 건강 관련한 헬스케어 쪽에 진출하는 기업들이 참 많더라고요. 먼저 애플부터 좀 보자면 팀장님 헬스케어에 네. 애플이 진출한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저도 이제 아이폰을 쓰지만 보면은 뭐 심장 박동수 기록하고 나의 뭐 바이오리듬 같은 거 나오는 것처럼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거보다 더 넘어서는 기술이 지금 이제 가능해진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일단 모두 아시는 것처럼 애플워치가 지금 스마트워치 시장에서 네 50% 이상을 차지하면서 압도적인 이게 전 세계인가요? 아니면 미국 기준인가요? 네 전 세계적으로 보시면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죠. 네. 근데 이번에 이 애플워치 6를 발표하면서 네. 또 한 번 엄청난 기능들을 보여줬는데 이게 바로 이 산소 포화도 측정이라고 해서 산소 포화도요? 네, 나의 산소, 신체에 산소가 얼마나 있는지 보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소가 부족하다고 하면 이게 코로나 증상에도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라고 해요. 아, 폐 기능 관련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애플워치가 코로나에도 굉장히 도움을 준다라고 오. 하면서 그렇게 언급을 했는데 그 외에도 뭐 심전도 측정은 지난번에 예전에도 나왔던 네네. 그런 부분들이고 혈당 측정이라는 혈당? 부분인데 이건 피를 이렇게 딱 넣어야 그렇죠.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 덱스컴이라고 하는 이 당뇨병 관련된 진단 키트를 만든 네. 회사가 있는데 저희가 배 쪽이나 뭐 팔 쪽에 특정 키트를 장착을 하고 네. 혈당을 24시간 측정을 하게 됩니다. 확인할 수 있게 네, 되는군요. 그렇죠. 피를 그러면 빼지 않아도 담당 의사, 가족들, 본인이 24시간 핸드폰이나 애플워치로 혈당을 측정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이 시간 어느 뭐 특정 시간에 맞춰서 이 혈당을 측정을 맞아요. 한 다음에 이 자기가 괜찮다 안 괜찮다 확인하는데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혈당이라는 것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 거기 때문에 신체 리듬에 맞춰서 네. 본인의 혈당 24시간 체크해주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애플이 계속해서 이 덱스컴과 투자를 하고 협력을 해서 굉장히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 피트니스 플러스라고 해서 네. 앞으로는 이제 저희가 운동량을 측정하는 거에 있어서 관리하는 그런 것까지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 구독 기반으로 계속해서 저희 건강을 책임져 준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미 애플에서는 자신들의 나아갈 방향이 어디라고 했을 때 이 CEO가 네. 벌써 헬스케어다라고 이렇게 공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헬스케어 부분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확인을 네.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시계 가지고 없거든요. 지금 시계가 없는데 요새 시계를 하나 가지고 싶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하는데 사실 너무 막 좋은 시계들 많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냥 그런 거를 다 뒤로 하고 뭐 애플워치 뭐 이런 거 딱 하나 하면 굉장히 또 스마트한 그런 얼리어답터 그런 느낌 나잖아요. 예. 애플워치 산소 포화도가 네네.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네. 측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그런, 예. 만약에 15초 동안 해서 산소 포화도에 문제가 생기면 코로나에 걸릴 수 있을 만한 확률이 높다. 기준치 이하로 떨어졌을 예, 맞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코로나를 측정할 수 있는 건데 개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네. 이렇게 많은 이런 의료 정보를 가져가 되는 건지에 애플이? 대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예, 아, 예. 이게 개인정보니까 예, 그렇죠. 신체적인 예. 부분에 이게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 여도원 앵커의 산소 포화도, 네. 심전도, 혈당, 수면 주기를 누군가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저도 네, 핸드폰에 예. 이미 예. 제 수면 주기를 애플이 다 파악하고 있어요. 예, 그거는 지금도 되는 알람. 부분이 있거든요. 아, 핸드폰이 옆에다 예. 두고 자면은 그런 거는 잠에 관련된 거지만 네. 사실은 심전도나 혈당 이런 것들은 좀 그렇잖아요. 내 심장이 잘 뛰고 있는지.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네. 이게 글로벌적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좀 가이드라인이 쳐져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게 좀 우려가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원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그냥 내놔서 우리가 쓰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의식하지도 못한 채 개인정보가 나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법적인 제재가 과연 있을지 여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애플뿐만 아니라 아마존도 헬스케어에 진출한다는데 아마존도 뭐 손목에 매는 게 있네요. 네, 네. 지난달부터 지금 출시한 제품인데요. 아마존 자체 내에서 이 손목 밴드라고 하는 헤일로라는 걸 출시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심전도라든지 네. 기타 뭐 여러 가지 애플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데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이 사용자의 음성을 분석해서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아니 이거는 너무 약간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예. 네, 그러니까 무섭네요. 뭐 제 이런 음성을 들으면 네. 이제 알렉사가 인공관이 문제가 있네 이런 그게 식으로 좀 무서운데. 네,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아시다시피 지금 아마존에 있어서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AWS잖아요. 네. 데이터에 최적화되어 있는 이런 아마존이
이런 고객들의 의료적인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데이터를 취합을 해서 AI가 분석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네.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마존이 앞으로 또 성장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 아마존 파머시라고 하는 부분이 또 하나 있는데 이 2018년도에 이 필팩이라고 하는 네. 기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이 기업이 이제 온라인 약국 통합 서비스 기업인데 네. 이제 저희가 진단서를 받으면 약을 주기적으로 한 달이면 한 달, 일주일이면 일주일을 자동으로 배송을 해줍니다. 네,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아마존이 헬스케어 부분에서 시장을 진출하겠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제 건강을 계속해서 사실 내가 인지를 하고 있어도 까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기계들이 알아서 계속해서 케어를 해준다는 거죠. 뭐 알림을 설정해두면 계속해서 약을 먹어라, 무슨 약을 먹어야 된다, 언제 뭐가 배송이 저절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나타나게 된다면 진짜 뭐 계속해서 건강을 우리가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알렉사가 제 음성을 분석해서 정신건강을 문제한다는 건 누가 누굴 평가해 하면서 이제 또 반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구글도 헬스케어 진출한다는데 구글은 어떻게 진출해요? 네, 구글도 아시다시피 웨어러블 시계로 유명한 네. 핏빛을 인수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 핏빛이 스마트워치 시장에 약 5위 정도 하고 있는데 네. 구글도 마찬가지로 이런 건강 관련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구글 하면 가장 크게 떠오르는 게 바로 AI이지 않습니까? 네. AI와 이 개인들의 이런 건강 정보를 총합해서 이렇게 개인들에게 좋은 건강 정보를 계속해서 알려주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개인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런 헬스케어 자체의 데이터를 수집을 한다고 하면 아마존이나 애플처럼 다른 시장에 진출을 하는 데 있어서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기업들이 정말 소위 말해서 박터지게 싸우고 있다라고 해서 계속 이런 부분에 기술력을 개발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보시면 뭐 수술용 로봇 개발을 위해서 이런 뭐 버브 서지컬 이런 네. 부분도 이렇게 지금 설립을 했다라고 하는데 구글이 아시다시피 정말 수많은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헬스케어 부분도 굉장히 이렇게 계속해서 열심히 네,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뭔가 웨어러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나의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시장은 지금 뭐 구글, 애플, 아마존이 모두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그냥 체감으로 느끼기에는 사실 애플워치 쓰는 분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관련 시장은 애플이 잡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조금씩 다른 결이 있는 헬스케어이기 때문에 이게 각각의 기업마다 모두 다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이제 헬스케어 관련해서는 사실 제가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이제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데 그 있잖아요. 먹지 마. 좀 누가 그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먹지 마. 먹지 마. 예, 본부장님. 네, 예, 필요하죠. 예, 필요하고요. 예, 필요하고요. 근데 이 핏빛의 이 부분만 네. 말씀드리면 네네. 핏빛은 인수가 사실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요? 핏빛의 인수가 일단은 어려운 이유는 핏빛이 지금 안 팔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위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가져가서 특별히 이득 볼 게 없고 사실은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핏빛의 기계를 하나 가져가면 전부 다 베낄 수가 있어요. 그쵸. 이미 복제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구글이 아마 핏빛의 기술을 대부분 다 습득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죠, 이제 충분히.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안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올해 안에 아마 네. 인수가 어그러지지 않을까 한번 그렇게 예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인수가 어그러지더라도 뭐 네. 악재라기보다는 이미 뭐 구글은 다 관련된 기술을 충분히 예, 만들 수 있다라는 것도 암암리에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될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디지털 결제 플랫폼으로 변신하는 이 부분은 사실 이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아직까지 국내에는 불가능한데 미국이나 뭐 여타 국가도 지금 시행을 막 들어갔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페이스북의 페이스북 페이라는 곳의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은 지금 이 서비스가 시행이 되는 나라들이 쭉 나오고 있고요. 네. 지금 이 페이스북에 있는 왓츠앱, 그리고 페이스북, 그리고 페이스북 메신저, 그리고 인스타그램 이 총 네 가지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냥 저희가 뭐 토스나 네. 이런 카카오페이처럼 쉽게 뭐 송금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 디지털 페이먼트로 변신을 하면서
이제 전자상거래도 페이스북이 계속해서 진출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과 함께 시너지가 효과가 난다면 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지금 활성 유저를 가지고 있는 이 페이스북에 다시 한번 무서운 저력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정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페이스북 페이에 관련해서는 지금 인도에서 가장 이 페이스북에 대해서 열광을 하고 있는데 인도에 있는 전자상거래 지오마트라는 부분을 이미 10% 지분을 인수를 하면서 이 페이스북 페이에 대해서 시험 대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해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 페이스북 그리고 페이스북 페이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계속해서 뉴스를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페이스북 페이. 사실 그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통해서 저도 그 숍이라는 메뉴를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메뉴를 만듦으로 인해서 정말 신기하게 해외 고객분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실질적으로 제가 체감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게 한국에도 들어왔을 때 또 얼마나 파급력이 있을지 제가 봤을 땐 한국은 아닐 것 같아요. 한국 워낙에 또 이제 지금 시장 장악을 많이 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안 해줄 것 같은데 어쨌든 글로벌적으로 페이스북에 이런 결제 시스템의 도입이 얼마나 또 실적 증가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잘 나가는 기업들에 있어서 발목을 잡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아마존 얘기하면서 이 단어 이야기했는데 반독점법 위반. 네. 이거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일단은 영향이 있겠죠. 있는데 사실은 과거에 MS를 보게 되면 한 10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네.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싸움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들이 얘기하는 건 딱 이거예요. 너무 몸집에 불리지 말고 분사할 거 분사해라. 근데 기본적으로 사실은 페이스북에서 인스타를 뗀다고 그러면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한 가지는 반대편의 공화당이 상당히 많이 도와줄 겁니다. 아마.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지루한 시간이 끌면서 결론적으로 가게 되면 얼추 맞춰주는 정도에 끝내고 아마 이 독점 문제에서 끝날 것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이 어쨌거나 너무 많은 몸집에 불리지 말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따른 이 CEO들이 적절하게 아마 입맛 맞는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이 장을 시작 주가를 떨어뜨리기보다는 약간의 우려 정도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회사에서 약간 좀 트릭을 쓸 것 같기도 해요. 좀 이렇게 사업부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회사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분산한다거나 그런 거 할 것 같긴 한데 인기가 많은 걸 어떡하라고 내가 네. 쓰라고 한 것도 아닌데 네. 그 이미 지금 독점법이 발의가 돼 있어요. 네네. 발의가 돼 있어서 만약에 제가 보기에 바이든이 되고 민주당이 하원과 상원을 장악하게 되면 네. 빠르게 아마 발의가 돼서 이제 법이 개정이 될 것 같은데 된다고는 그때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공화당이 많이 도와주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모르겠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팡 종목에 그나마 우려가 되는 부분은 바로 이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반독점에 대해서 좀 너무나 많은 파일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을 견제하고 제재하는 건 맞지만 이들도 다 미국 기업이잖아요. 미국 기업인데 미국이 미국 기업을 이렇게 뭔가 마치 중국 기업 대하듯 탄압하거나 뭔가 그러지는 않지 않을까요? 나 이건 하는 이유는 그 수많은 5개 기업 외에 495개의 기업에 점수를 따고자 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들을 죽이고자 하는 게 아니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살짝 겁만 주는 정도, 끝내는 정도라고 보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관련한 종목들 저희가 쭉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앞서서 이런 종목들이 과연 얼마나 많이 투자를 우리나라 분들이 하고 있는지를 이야기 잠깐 했었는데 10위권의 종목에 사실 많이 없어서 아쉽다라고 했는데 예, 아니, 얼마 요거는, 정도? 이거는 예, 일단 올해 거예요? 상황입니다. 올해. 네네. 올해 상황인데 만약에 최근 걸 보시게 되면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종목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안 보이고 이상한 것들이 보이는데 하여간 올해 보게 되면 1등이 테슬라, 네. 2등이 애플, 3등이 아마존, 4등이 엔비디아, 5위가 마이크로소프트, 6등이 네. 구글이 있고요. 7등은 헤즈보로 장난감 회사입니다. 8등이 QQQ가 뽑혔고요. 9위에 페이스북이니까 지금 9위권 안에 5개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아쉽지만 1등은 뺏겼고요. 2, 3등, 그다음 5, 6등, 9등에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전체적인 이제 1년 기준으로 지금 예탁원이 발표한 그런 보유하고 있는 현황이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자, 요런 어떤 종목들이 인기가 가장 많은지 역시나 뭐 1등으로는 테슬라가 올라와 있는데 저는 이제 뭐 테슬라 얘기를 또 그 조만간 관련한 이슈가 있을 때 하겠지만 부디 우리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은 제발 악재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자, 그럼 돌아온 팡주에 대해서 앞으로 기대할 부분,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쭉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뉴욕시장의 체크 포인트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 오늘 드디어 제가 늘 얘기했던 7자를 볼 수 있는 희망하는 네. 그런 날입니다.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네. 예측은 80만 5천 건인데 무조건 70만 건대가 나와줘야 된다. 앞에 실자가 좀 힘들어 보입니다만 하여간 그걸 기대해 보고요. 만약에 네. 안 나온다고 그러면
또 한 번의 지지부진한 시장 흐름이 나올 것 같고요. 나온다 그러면 상당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일 것 같습니다. 네. 나머지 기업들은 간단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실적 발표는 네. 뭐 TSMC나 모건 스탠리, 뭐 찰스 슈왑 등의 종목들 실적 발표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함께 참고해 보시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미주미 서비스로 이름을 이제 완전히 바꾼 거죠. 오늘의 네, 종목 발굴은 뭐 볼까요? 오늘 미주미 서비스는 페덱스를 보여 드릴 건데요. 네. 페덱스를 저희가 9월 14일 날 최초 발굴하고 나서 여러 번 발굴했는데 지금 뭐 자랑이 아니고 한 20% 살짝 수익이 나는 상황인데 네. 다시 얘기하지만 그 아마존 프라임데이라든지 그런 이벤트 데이 때 가장 수혜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배송회사다라고 외우시고요. 그다음에 페덱스가 아니면 UPS에 관심을 꼭 가지라고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4분기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 관련된 그 배송 관련된 기업으로 페덱스, 뭐 혹은 페덱스보다는 UPS가 난 더 많이 이용을 한다 하시는 분들은 UPS 쪽으로 함께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미주알고주알 이 시간 US 스탁 장우석 본부장 또 김동관 팀장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키움증권에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